어부나라네. 어부나라. 뻥 뚫렸네. 뻥 뚫렸어. 야, 대박이다. 이런 데는 눈이 한 번 오면 안 녹아. 그렇지. 계속 봄 올 때까지 안 녹아. 그늘 지고 바람 불고 그래서 안 녹아. 거기가 봉평이구나, 봉평. 그 줄줄이 서 있는데 거기서 다 사람들이 먹는구만. 여기까지 안 오고. 여기까지 누가 오겠어? 우리는 집에 가는 길이니까 오는 거지. 아니, 여기 가는 길 아니야. 왜? 네? 올라가서 가는 길. 헐. 다시 타야 돼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여기까지 와서 먹는 사람 대단한 사람. 호석 생가네 저기. 와, 지나버렸네. 이 호석 생가가 있네. 시인인가? 여기 뭐 꽃병마을의 유명 인사겠지. 그런가 본데. 매미꽃 필무려. 소설가 아니면 시인이겠지. 거리가 저쪽에 다 있네. 이 요석 문학관 전부 뭐 왼쪽이 뭐 저기구만. 어, 엄청 많네. 음식점이 되게 많고 조용하네. 여기 완전히 저기구만. 맞지. 그런가 보네. 먹자골이구만, 먹자골. 300m 좌회전입니다. 뭐, 식당이 엄청 많네. 이게 저, 우리 부천으로 치면은, 거기 있잖아. 산 속에. 어디야? 거기하고 똑같은데구만. 우리 부천에 여월동 산속 거기하고 똑같구만. 좌회전입니다. 아, 강 봐라, 강. 뭐 볼거리가 엄청 많네. 가상공원도 있고 봉평 전통마을도 있고. 여기 저기가 봉평 전통마을인가 보다. 이제 구경할 게 엄청 많은데. 날씨도 따뜻하더니. 응. 여기까지 왔으니까. 올 일이 없는데. 올 일이 없는데 왔으니까. 응. 아주 전원 마을입니다. 마을 회관 있고. 그 팔석정? 팔석정 건물입니다. 가보지 뭐.
어? 뭐야? 왜 문이 이렇게 생겼지? 열어봐, 세게. 놀라줬어요. 딱 들어오면은 부엉이 액자. 아, 배경이 흙만 흙더미만 보이네. 응? 배경이. 사인을 많이 받았네. 연예인도 왔었나봐. 사인이 많은데. 초장도 넣어야지. 그래. 조금은 알아서 드셔. 아니, 또 짜면 어떡하려고. 죽인다, 은지야. 빛깔 죽인다. 됐다 이제. 아니 찍어야지 전체 샷. 이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미리 그만. 아니죠? 이어서 한번 먹어보세요. 싱거운 맛. 맛없어. 어때 송아, 엄마 말대로 맛있지? 쫄깃하니. 진짜 맛있다니까. 진짜 이거야. 광어 우럭보다 더 맛있어. 연어보다 더 맛있어. 이게 아무 데서는 안 팔아. 이런 데 와야 돼.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안 먹고 가면 평생 후회되지. 아, 이게 바로 송어입니다. 송어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송어. 송어가 비싸. 아, 이게 셀러드가 비싸. 만약에 이게 광어 우럭이라면 가격이 이렇게 안 가지. 싸지. 이거 싸먹어도 돼, 자기야. 감자 썰어서 왜 이렇게 예뻐? 계속 갖고 오지 마. 다리가 없고. 감자 썰어서 체리가루 넣어서 그렇지. 반찬이 정갈하게 잘 나오네. 이렇게 먹으니까 외식 같다. 응? 외식하는 것 같아. 정말 좋아. 45,000원이야. 정말 잘했다 진짜.
주니까 저걸 주는 바람에 이걸 넣어서 비볐으면 더 맛있는데 저걸 넣어서 마늘 들었어도 이게 더 맛있잖아. 야, 매운탕 시키니까 또 반찬이 하나도 안 먹어 자기는? 응? 이거 얼른 먹어. 심심할 때. 입에다 맛있다. 나 먹어. 수제비. 생겼습니다. 매운탕. 3,000원짜리 매운탕. 수제비도 들었습니다. 김밥을 시켰습니다. 보람 있네. 동네 구경할 것도 많고 조용하니. 여기는 봉평이구만 자기야. 봉평. 봉평 막국수. 메밀. 이제 우리는 어제처럼 이제 저녁에 안 먹어도 되겠다. 배불러서. 우리 어제 저녁에 안 먹었잖아, 아무것도. 먹었잖아. 첫날은 또 저게 치킨 먹고 다 먹었네, 보니까.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네. 한우 그렇게 뱉어지게 먹고 와서 치킨 먹었네. 잘 먹었습니다.